않은 위험 요소들. 정답은 바로 땀에 흠뻑 젖을 정도로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맞춘다. 열대야로 밤잠을 설치게 되는 여름에 저체온증이라니 믿겨지지 않으시죠? 그래서 여름산을 오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체온증의 위험을 인식조차 못하는데, 하지만 아무리 여름이라 하더라도 산에서의 밤기온은 최하 10도까지 내려갈 만큼 꽤 쌀쌀합니다. 게다가 바람이 세게 불 경우 사람이 느끼는 체감 온도가 급격히 내려가는데, 기온이 섭씨 20도일 경우 1000m 높이의 산에서 바람의 속도가 초당 10m로 불 때 사람이 느끼는 체감 온도는 무려 영하 22.5도. 그렇기 때문에 여름산에서 조난을 당했던 우영과 준호는 체온 저하로 추위를 느꼈고, 발목을 다쳐 꼼짝 못하던 우영과 달리 준호는 몸에 열을 내기 위해 반복적으로 과격한 운동을 해서 온 몸과 옷이 땀에 흠뻑 젖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땀을 흘린 직후에는 몸이 뜨겁게 달궈져 한동안 따뜻하게 느껴졌는데, 하지만 땀이 증발하면서 체온을 급격히 빼앗기게 되었고, 이때 체력이 고갈된 상태로 잠이 든 준호는 저체온증에 빠져 결국 사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땀은 체온 변화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건장한 두 실험맨의 체온을 적외선 체열 진단기로 재보니 실험맨 A와 실험맨 B 모두 붉은색이 적절히 감돌 정도로 따뜻한 상태. 이제 두 실험맨은 동시에 러닝머신 위에 올라 달리기를 하면서 몸에 열을 냅니다. 자, 그러자 자연스럽게 비오도 땀을 흘리게 되고, 그렇게 10여 분을 달린 뒤 땀 범벅이 된 실험맨 A는 제작진으로부터 수건을 건네받아 얼굴과 목, 팔 등 노출된 곳뿐만이 아니라 옷 안쪽에 온몸 구석구석의 땀까지 모두 꼼꼼히 닦아내고, 반면 실험맨 B는 땀이 흐르는 상태 그대로 방치합니다. 이윽고 10분이 흘러 적외선 체열 진단기로 두 실험맨의 체온을 다시금 측정해보니 땀을 모두 닦아냈던 실험맨 A는 처음 체온과 거의 변화가 없는데, 땀을 그대로 뒀던 실험맨 B는 놀랍게도 체온이 급격히 떨어져 푸른색 분포가 많아졌습니다. 파란색이 됐네요, 그냥. 따라서 산에서 조난 시 열을 내기 위해 일부러 땀을 내는 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행위며, 땀이 난 상태라면 땀을 잘 제거해주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는 해가 지기 직전이나 시야 확보가 가능할 때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큰 나무나 커다란 바위 아래에 자리를 잡고 앉아 움직이지 않는 것이 좋은데, 이때 최대한 몸을 웅크리고 무릎을 세운 다음 손을 겨드랑이 아래에 넣는 자세를 취하면 체온을 유지할 수 있으니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만약 사방이 밝은 한낮에 길을 잃은 경우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이럴 때는 즉시 자리에 멈춘 뒤 더 이상 앞으로 가지 말고 자신이 걸어왔던 길을 되짚어 가야 합니다. 단 이때 자신이 가는 길에 나뭇가지를 꺾어두거나 밝은색 종이 등을 나뭇가지에 꽂아 표시를 해두면 만일 다시 길을 잃더라도 원위치를 쉽게 알 수 있고 구조대에게도 자신의 행적을 알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또 하나의 안전상식. 산속에서 조난신고를 할 때에는 주변 지형지물이 비슷비슷한 산속의 특성상 자신의 위치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게 당연합니다. 자, 이럴 때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확실한 방법은 바로 산에 있는 전신주를 찾는 것. 전신주에는 각각의 고유번호가 있어 신고할 때 구조대에게 전신주의 번호를 불러주면 소방본부에서 한국전력공사에 이를 알려 조난당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여름산에서 조난을 당한다 해도 두려울 것 없으시죠? 그렇다면 산속의 젖줄인 계곡에서는 어떤 위험 요소가 두사리고 있을까요?
계곡도 많이 가시죠. 겉보기엔 잔잔하고 평온해 보이는 계곡. 하지만 같은 날 바닷물과 계곡물의 온도를 비교해보면 직사광선이 내리쬐는 바닷물보다 늘 나무 그늘이 져있는 계곡물이 약 3도 정도 낮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차가운 계곡물에서는 너무 오래 있어서는 안 되는데 갑자기 몸이 떨리거나 입술이 푸르게 변하고 얼굴이 당기며 피부에 소름이 돋을 때는 저체온증의 신호이니 그 즉시 물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또한 계곡물 안에는 보이지 않는 바위가 산재해 있으며 바닥에는 급경사를 이루고 있는 곳이 많은데 자, 같은 길이의 장대를 동시에 물에 넣어 비교해보면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도 높낮이가 급격히 차이가 날 정도니 늘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곡은 그 깊이를 쉽사리 가늠하기 힘든 것이 큰 특징입니다. 속이 맑게 비치는 깨끗한 물은 얼핏 보면 빛의 굴절 현상 때문에 상당히 얕아 보이지만 실제로 들어가 보면 3, 4미터에 달하는 깊은 곳일 경우가 많은데 이처럼 발이 바닥에 닿지 않는 상황에서 수영을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진한 바다편에는 똑바로 누운 자세를 취하면 뜰 수 있다고 했지만 그렇죠. 바닷물보다 밀도가 작은 계곡물에서는 방법이 다릅니다. 바로 물속에 머리를 넣고 팔다리를 늘어뜨리는 일명 새우등 뜨기 자세를 하면 장시간 동안 편안히 물에 떠 있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방법은 수영 중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났을 때도 유용한데 이 순간엔 새우등 뜨기를 한 상태에서 있는 힘을 다해 쥐가 난 다리에 발목을 몸쪽으로 당기는 처치를 한 뒤 손으로 다리를 주물러주면 뭉친 근육이 풀리게 됩니다. 또 나무로 인해 그늘진 곳은 어두워서 물이 깊어 보이기 때문에 무작정 다이빙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보기와 달리 수심이 고작 1-2미터로 낮은 경우가 많은데 사실 다이빙을 하려면 적어도 수심 4미터 정도는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낮은 물로 뛰어드는 순간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거나 혹은 수심은 깊더라도 불룩 튀어나온 바위에 부딪혀 머리를 크게 다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때문에 계곡에서는 어디가 되었든 절대로 다이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자, 이제 계곡에서의 위험 요소 중 마지막으로 알아둬야 할 사항. 긴 머리를 한 사람이 그대로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채로 계곡물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계곡은 물속 유속이 빠르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목에 걸려서 질식할 위험도 있고요. 특히 머리카락이 돌 틈이나 나뭇가지 같은 데 걸리면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대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멋을 부리고 싶은 마음에 혹은 귀찮다는 이유로 긴 머리를 풀고 그대로 물놀이를 하신다고요? 절대 안 됩니다. 수영장이 아닌 계곡이더라도 안전을 위해 수영모자를 필히 착용하셔야만 합니다. 위기 탈출 넘버원 바캉스 특집 제2탄 여름 산에 존재하는 위험 요소들. 이렇게 넘버원에서 알려드린 여름 산에 존재하는 각종 위험 요소들과 생존 요령을 이제 잘 아시겠습니까? 휴가를 떠나기 전 이 내용들만 확실히 알고 있어도 안전사고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안전상식을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에는 고열량의 비상식량과 넉넉한 양의 물, 필수 구급약과 또 여분의 옷, 그리고 랜턴을 반드시 챙기셔야 하며 물에 잘 젖는 면종류 옷 대신 방수성이 뛰어난 등산